애널리스트 톡톡 시작합니다. 오늘은 저희 키움증권 디스플레이 업종 담당하고 계시는 김소원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봄이네요. 봄이다. 의상 컨셉도 약간 일부러 노리고. 어떻게 하시지? 그렇죠. 자료도. 아, 네. 아, 자료 한번 띄워드릴까요, 이거? 아, 진짜 자료 너무 예뻐요. 이거 신경 많이 썼어요, 표지. 네, 직접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편집해 주신 분께 제가 벚꽃이 휘날리는 표지를 부탁드린다. 와, 벚꽃 좀 보셨어요? 벚꽃 오늘 주말에 지나가면 쓱 봤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이 슬슬 이제 피고 있던데 뭐뭐 예, 뭐 보러 가실 계획이나 이런 건 없나요? 여기 또 점심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뭐 따로 거창하게 계획이 필요합니까? 우리 지나가다 보면 보는 거지 뭐. 그쵸? 비슷한 처지군요. 예, 화이팅입니다. 자, 그나저나 이제 이쁜 만큼 그 리포트도 이쁜 만큼 기대가 많이 됩니다. 디스플레이 업종에 진짜로 봄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이 뭐 사실 예고도 없이 디스플레이 업종이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배경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저희가? 일단 한 2년 동안, 그러니까 작년이나 올해까지 냉정하게 보면 디스플레이 업종의 이제 실적이 크게 이제 성장이 나오기는 어려운 구간입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네.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좀 저는 이제 두 번째 OLED 확장 사이클이 본격화된다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좀 주가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IT 전방 수요도 굉장히 좀 작년에 부진한 한 해였는데, 그런 것도 올해 하반기에 좀 기대될 걸로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어서 네. 하반기부터 그다음에 내년까지 좀 이어질 실적 반등과 수요 개선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반도체도 그렇고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IT 업종에 대해서 사실 뭐 실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반응들이 많이 나와요. 네. 지난주에 박영 연구원님 나오셨을 때도 솔직히 아직 반도체 뭐 실적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상반기 내내 좀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쵸? 얘기하셨는데 네. 주가는 또 따로 움직이더라고요. 네. 밸류에이션 매력도 분명히 좀 갖추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네. 디스플레이도. 네. 그리고 항상 어쨌든 바닥에서 좋아지는 구간이면 다 이제 주가도 실적 저점이 통과될 때 반등이 좀 나오기 때문에 상반기에 대부분 다 이제 실적 저점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주목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저점을 찍는 시점이 정확히 언제일지는 예측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최악의 순간은 지나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이 최근에 디스플레이 업종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아름다운 리포트를 함께 보면서 얘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좀 그 모멘텀들을 적어주셨던데 네. 첫 번째로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8.7세대 신규 투자 본격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네. 제가 OLED 두 번째 사이클을 내년부터 이제 기대하고 있다 앞서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요 배경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 네. 그동안 이제 OLED 시장은 스마트폰 시장 중심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내에서 OLED 침투율이 확대가 되면서 OLED 시장이 좀 성장을 많이 해왔는데 특히 이제 2020년 하반기에 아이폰 전 모델이 다 OLED로 이제 채용이 됐고요. 그 효과가 2021년에도 많이 온기로 반영이 됐고 중화권 업체들도 상대적으로 OLED 채용이 조금 더뎠다가 21년에 이런 애플 트렌드를 따라서 다 적극적으로 OLED 채용을 샤오미를 중심으로 늘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상 2021년이 OLED 스마트폰 출하량이나 침투율 측면에서 거의 이제 피크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작년이랑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OLED 스마트폰 시장의 이제 성장이 좀 매우 더딘 상황이고요. 그랬군요. 다만 이제 내년에 기대하는 거는 내년에 OLED 아이패드가 처음으로 출시가 됩니다. 네. 그동안 이제 스마트폰 시장 중심으로 OLED가 성장을 해왔다면 이제는 뭐 태블릿, 노트북, 이 IT 기기 쪽으로의 OLED 채용 확대가 좀 본격화된 해가 내년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적에 반영이 많이 되고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텐데 이 삼성 디스플레이의 8.7세대 투자도 그렇게 IT OLED 시장 확대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OLED 노트북이나 태블릿 쪽을 이제 타겟해서 이 8.7세대 투자를 좀 진행을 한다 보시면 되고요. 그동안 좀 투자가 사실상 거의 없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디스플레이 업종 전반으로
긍정적인 모멘텀을 좀 작용을 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 지금 모바일 패널은 6세대에서 생산을 해요. 네. 근데 6세대에서 이제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만들면 몇 장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대를 한 두 배 이상 키운 8.7세대로 처음으로 이제 투자를 진행을 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훨씬 노트북이나 태블릿 패널이 이제 커지는데 많이 뽑을 수가 있어서 원가 측면에서 조금 매력이 있습니다. 아, 이 세대라는 게 네. 사이즈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예요? 네, 큰 유리 원장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아~ 네. 그래서 이 원장이 클수록 이제 태블릿이나 노트북 같은 패널들을 많이 뽑을 수 있고 또 이제 면치율이라고 해서 한 면에 취할 수 있는 비율을 저희가 면치율이라 하는데 네. 세대가 커지면 또 면치율이 그렇겠죠? 개선되는 효과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원가 측면에서 굉장히 매력이 있기 때문에 요즘 패널 업체들은 다 이 8세대 투자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네, 트렌드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신규 투자를 본격화한다는 게 결국에는 그 디스플레이 큰 사이즈의 디스플레이가 조금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고 스마트폰보다 훨씬 더 큰 그렇게 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OLED 아이패드라든지 조금 더 중형 사이즈로 맞아요.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필요가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가끔 이렇게 나오실 때마다 설명을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OLED 아이패드에 대해서. 근데 여기 또 자세한 설명들이 리포트에 많이 나오고 있어서 더 관심이 갔는데 뭐 스펙이 어마무시하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일단 근데 이 8.7세대 투자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 투자가 거의 2년 정도 시간을 잡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당장 내년 아이패드용은 아닐 것 같고. 아, 그래요? 네, 나중에 이제 뭐 나올 그 이제 OLED 맥북 쪽을 아무래도 맥북은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한 3년 이상은 좀 남은 것 같은데 3년 정도 후에 출시할 그런 맥북 같은 것을 타겟해서 투자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고요. 네. 삼성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그러면은 뭐 LG 디스플레이나 BOE 같은 다른 패널 업체들도 요 8세대 투자를 좀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나올 이제 OLED 아이패드에 대해서 네. 좀 말씀을 드리면 좋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초고화 스펙을 좀 탑재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일단 아이패드 시장 자체가 어떤지 좀 현황을 저희가 먼저 보면 네. 작년에 태블릿 시장이 역성장을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패드 시장은 여전히 플러스 한 유일한 약간 거의 업체였거든요. 그래서 작년만 출하량이 거의 6천만 대 돌파한 걸로 저희가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군요. 점유율도 이제 38%로 전년 대비 거의 4% 오른 그러니까 30% 정도의 30% 초반에 머물러 있던 게 30% 후반까지 지금 차고 올라오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뿐만이 아니라 이 IT 기기 시장에서도 입지가 계속 강화되고 있다는 걸 저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출시할 아이패드에는 일단 프로 모델부에만 OLED 채용을 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OLED에서는 이제 최상위 스펙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좀 다 탑재를 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폰에서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점유율이 좀 높은 편인데 이 아이패드에서는 LG 디스플레이가 점유율을 가져갈 가능성을 저는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아이패드 전용 라인을 조금 증설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2021년에 이제 공시를 하나 했었습니다. 증설 공시를 하나 했었는데 이게 네. 아마 내년 출시할 태블릿을 타겟하는 게 아닐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에 대한 우려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비싸질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수요가 이제 좋을까 이런 우려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2017년에 아이폰 10 이게 이제 OLED를 처음 채용한 아이폰 모델인데 네. 이 당시에 이제 수요가 어땠는지 다시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OLED로 처음 넘어갔을 때. 네 맞습니다. 네. 그 당시에 제가 딱 키움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서 생생하게 전 다 기억이 나거든요. 아, 그래요? 동기 다섯 명 중 저 빼고 다 아이폰 10으로 바꿨었어요. 그 비싼 가격인데. 아니 근데 OLED로 바꾸는 게 사실 네. 실생활에서 쓸 때 그 크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영상이나 이런 거 볼 때 좀 체감이 되고 저도 사실 알고 보니까 더 느껴지는 건 있긴 한데 그런 것보다는 그래서 이제 애플처럼 저희도 마치 명품 업체가 하면은 그쵸, 따라가는 뭐 경향이 맞아요. 있듯이 저도 지금 그냥 이걸 왜 물어봤냐면 아이패드 얘기를 계속 하시길래 제가 아이패드를 이사할 때 맞춰서 하나 살까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OLED 아이패드가 나온다 그러니까 내년에 사야 되나라는 생각을 괜히 하게 되는데 저 내년에 사려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유는 없어요. 그렇죠? 이유는 없어요. 아 역시 그냥 애플이어서군요.
그렇죠. 그 트렌드 약간 리더 같은 느낌이긴 하고 당연히 OLED의 장점도 당연히 많죠. 두께 측면이나 화소나 이런 건 당연히 장점은 훨씬 있고 무게 측면에서도 그렇고 네. 근데 또 이제 가장 하이엔드 스마트폰 시장에 아이폰에 채용을 해주면 더 이제 다른 셋업체도 좀 따라오는 경향이 확실히 좀 있고요. 그때 아이폰 10 때 자료 숫자가 있나요? 그때 대수는 제가 적진 않았는데 생각보다 판매량은 이제 양호했고 물론 전작보다 가격이 두 배 넘게 뛰었기 때문에 전작만큼 팔리진 않았는데 근데 이게 결국에 이제 피곱하게 큐로 했을 때 애플이 아이폰 역대 최대 매출액 사이클이 다시 또 그때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어쨌든. 그랬군요. 네. 그래서 서플라이 체인들도 원래는 이제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로 주가 조정을 좀 받았다가 다시 결국에 이 아이폰 애플의 실적이 굉장히 좋다더라 이런 이야기와 함께 다시 이제 주가 반등을 했던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 오히려 그 당시 정체됐던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이 스펙과 그다음에 ASP를 한번 쫙 끌어주는 계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IT 기기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정체되어 있는 이 시장에서 애플의 이런 전략이 또 오히려 시장을 활성화시켜주지 않을까 그리고 주가 측면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전장용 디스플레이 얘기가 요즘 꾸준히 나오거든요. 아무래도 워낙에 전기차에 대한 관심들이 높으시다 보니까 그쵸? 예전에 뭐 약간 그런 느낌도 들어요. 바이오 느낌처럼 2차 전지나 뭐 전기차 뭔가 좀 묻어있다 싶으면 다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있어서 디스플레이 쪽에서 전장용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인지 좀 체감이 사실 잘 안 되거든요. 어떤 상황인가요? 전장용 디스플레이 시장이 저희가 이제 점점 그 안에 인포테인먼트나 안에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예뻐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그런 게 결국은 이제 디스플레이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런 인포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 것도 많아지고 그렇죠. 디자인 측면에서 굉장히 매력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OLED 디스플레이가 이제 전장 내에서도 수요가 확대가 되고 있는 국면이고 실제로 LG 디스플레이의 지난 실적 발표 때도 전장용 디스플레이 중에서 OLED가 굉장히 수주한 거 많이 늘어나는 걸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굳이 이제 왜 OLED를 써야 되냐고 생각을 해보면 이 차량 운행에도 요즘에 또 전기차를 더 많이 쓰면서 배터리 소모가 굉장히 중요해지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OLED가 LCD 대비 소비 전력이나 무게 측면에서 굉장히 매력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디자인 측면에서 저희가 플렉서블 OLED를 적용을 하면 이렇게 네. 공면 디스플레이들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네. 네. LCD로는 이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공면 디스플레이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OLED 수요가 좀 증가가 되고 있고 저희가 사진을 여기 제가 보서 이제 18쪽에 넣어놨는데 네. 이 뒤 위에 이제 두 개를 보면 지금 실제로 벤츠 EQS나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는 이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만드는 걸로 추정되는 이 플렉서블 OLED 또는 플라스틱 OLED라고 부르는데 이 플라스틱 OLED 패널이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곡선 디자인이 이제 구현이 가능하고. 하지만 이제 가격이 굉장히 이제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차량 모델 중에서도 가장 하이엔드 모델 위주로 지금 탑재가 되고 있는데 결국에 이런 게 점점 채용률이 확대가 되면서 전장용에서도 OLED 침투율이 빠르게 증가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차 사시는 분들이 내부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요즘 내부 보면 특히나 아이오닉 5, 6 뭐 요 정도만 봐도 디스플레이가 정말 화려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진다고 가정을 한다면 조금 더 비싼 OLED 그것도 이렇게 곡선의 묘미를 살릴 수 있는 그런 OLED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런 상황들 저희가 모멘텀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를 얘기를 들어봤는데 관련주에 대한 투자 전략을 간단히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네. 또 탑픽 네, 이런 종목들을 좀 꼽아주신 게 있는지 여기 종목이 되게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사실 디스플레이 업체들 저는 다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물론 탑픽을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전반적으로 다 이제 안 좋아졌다가 좋아지는 구간에 들어가고 밸류에이션 매력도 네. 다 있고 개별 모멘텀들도 좀 보유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저는 업종 전체적으로 센티가 굉장히 좀 좋아지는 구간이라는 생각이 들고 레슨 보고서를 쓸 때 조금 즐거운 마음으로 작성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희망찬 미래를 좀 바라보고 있고 일단 네. 전략은 저는 이제 소재 업체들을 가장 좀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재 업체들은 이제 작년과 올해까지는 전반적으로 실제 이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니지만 내년에 이제 IT OLED로의 성장이 조금 본격화되면서 향후 몇 년간 다시 쭉 성장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적 안정성 측면에서 소재 업체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LG 디스플레이 또한 안 좋아졌던 부분에서 하반기 실적 턴어라운드를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는 이제 적자를 예상을 하지만 하반기 실적 개선이 본격화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내년 출시할 아이패드에서 좀 점유율 우위를 LG 디스플레이한테 기대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조금 반영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고 예. 이제 마지막으로 장비 업체들을 선호를 하는데 상대적으로 장비 업체들을 덜 선호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투자가 이번에 나와서 분명히 주요 모멘텀이 되긴 하지만 투자가 지금 당장 엄청 큰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실적 안정성 측면에서는 소재가 조금 더 소재 업체들이 실적 안정성을 좀 우위일 수 있다 이런 측면으로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IT OLED 시장이 또 매력적인 이유는 이제 면적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그 다음에 제가 앞에서 이제 언급을 못 드렸는데 투스택 텐덤이라고 하는 새로운 소재 적용이 좀 예상이 됩니다. 이거는 OLED LED를 한 번 증착했던 거를 이제 두 번 증착하는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구조인데 그럼 소재 사용량이 굉장히 많이 그렇겠죠? 늘어날 수 있겠죠. 예.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저희가 스마트폰은 사실 2, 3년 정도만 사용을 하지만 노트북, 태블릿은 4, 5년을 사용을 해서 이 OLED 수명 이슈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소재 구조를 좀 적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재 사용량이 좀 많이 늘어날 걸로 보고 있어서 소재 업체 좀 선호하고요. 그래서 이제 자료에서 탑픽으로는 이제 덕산 네오룩스나 뭐 PNH테크, LX세미콘 이 업체들을 이제 탑픽으로 선정을 했고 네. 그 외에도 이제 PI 첨단 소재, 이녹스 첨단 소재, LG 디스플레이, 뭐 SFA, 캠토로니스 BH 롤텔 시스템 다 8.7세대나 IT OLED 성장에 수혜가 예상되는 업체들이니까 한 번씩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많네요. 네, 진짜 쓰면서 이것도 놓고 저것도 놓고 다 놓으셨네요. 아, 좋습니다. 이렇게 김소원 연구원의 그 기분이 묻어나는 아름다운 리포트 여러분들 그 채팅창에 아마 나갔을 거예요. 네, 저희 리포트 참고해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봄바람 부는 디스플레이 모멘텀도 정말 다양하고 전반적으로 업종 전반적으로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다 같이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굳이 우선순위를 꼽자면 소재가 가장 우선이고요. 네, 네. 그 다음이 이제 대형주인 LG 디스플레이,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장비주였는데 굳이 순위를 꼽자면 1, 2, 3위인 거지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기대감을 좀 갖고 있다는 거 최근 몇 년간 참 안 좋았는데 그래도 몇 년간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해서 관심이 좀 필요한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적은 당분간은 조금 그렇죠. 네,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유의하셔야 될 것 같네요.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해서 저희 김소원 연구원과 얘기를 한번 나눠봤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뭐 실적 발표될 때쯤 해서 네. 한 번 더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소원 연구원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여러분 잠시 기다리시면 저희 키워드림 전문가와 함께하는 전문가 방송 그리고 또 영웅전 중계방송까지 이어집니다. 김소원 연구원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투자 정보 플랫폼 키움증권 채널K에서 봄맞이 정규 개편을 기념해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매일 8시에 진행되는 채널K 라이브의 출석 체크 및 이벤트 기간 내 업로드되는 영상에 댓글을 작성하거나 SNS에 채널K를 공유하시면 한지영 연구원에 저서 주식 투자 생존 전략, 스타벅스 커피 쿠폰, 신세계 상품권을 드립니다. 이벤트 기간은 3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이벤트 본문 내용을 꼭 확인해주세요. 새로워진 채널K 함께해요.